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설계 기준도 한번 볼게요. 설계 기준 스크린의 설치 위치도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거 나옵니다. 침사지와 조합해서 침사지 앞부분에 대부분 설치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설치하지만 조목 스크린은 침사지 앞에, 근데 세목 스크린은 침사지 뒤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제 스크린이라는 자체만 나오면 우리 침사지 앞인데 조목이냐 세목이냐 따지면 앞뒤가 나온다고요.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사각이 있는데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력식하고 기계식이 있는데, 인력식하고 기계식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스크린에 어쨌든 협작물들이 다 걸리잖아요. 예? 걸리면 제거하는 거지. 사람이 직접 제거하느냐 기계 보고 제거시키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어떤 게 경사가 급해야 되겠어? 사람이 제거하는 것은 보통 45에서 60도, 기계식으로 우리가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는 뚝뚝 떨어져야 되잖아. 사람은 보고 구석구석 다 긁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만해도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급한 것은 기계식이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시는 게 통과 유속이죠. 스크린에 통과하는 유속은, 유속을 크게 하면 침사지 효율이 감소되고요. 스크린 찌꺼기를 유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0.45에서 8m/s로 하는 거 좋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0.45에서 0.9, 약 한 두 배 정도 있죠. 0.45 곱하기 2 하면 0.9가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 0.45에서 0.9m/s, 1초에 보통 1m 정도, 1m 조금 안 되게 천천히 흘려보낸다고요. 천천히 흘려보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거기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이제 손실 수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유입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얘네들을 거치게 되는데, 스크린 거치는데 스크린의 간격이 좁거나 아니면 스크린이 이제 막 두껍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만약에 유량이 요만큼 차서 요만큼 높이 차서 흐르는데 얘 하나 지나갈 때마다 좀 떨어지고 얘 하나 이제 떨어지고 마지막엔 요렇게 흘러간다고요. 맞아? 예.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차가 뭐냐면 수두차입니다. 손실된 거죠. 여러분들 그 압력 손실이라고 들어봤어요? 압력 손실? 압력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압력 손실은 뭐야? 정확히 말하면 유체가 지나가려고 그러는 데 대한 저항입니다. 유체라는 건 뭘까? 유체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우리가 수질에서 배우는 역학, 유체역학 하면 수체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흐를 유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물도 흐르지만 공기도 흐릅니다. 맞죠? 공기가 흘러가든 물이 흘러가든 여러분들 그 가는 저항이 심한 게 압력 손실이 큰 겁니다. 맞아? 보세요. 만약에 요렇게 생긴 관이 있어요. 관. 관에 요 직경을 D라 놓고 요 관의 길이를 L이라고 한번 놔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여기서 물이 흘러간대, 요 안으로 관 안으로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흘러갈 때 잘 흘러가느냐 아니면 쉽게 흘러가느냐 아니면 어렵게 흘러가느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력 손실을 계속 압력 손실을 우리 델타 P라고 놓고 나중에 나와요. 얘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압력 손실 계수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감마 V제곱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길이 보세요. 길이는 길면 길수록 압력 손실이 커집니다. 맞나요? 갈라 그러는데 저항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유체가 지나가기보다 여러분들 물이 지나 여러분들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거기 기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러면 이 길면 상당히 힘들 거 아니야. 아 이거 여러분들 한번 그 하수도 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가봤어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할 때는 우리 그 개천이 있죠. 개천에 이제 수도관들이 이게 물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제가 한번 뭐가 있을까 해서 들어가봤죠. 안 들어가봤어요? 근데 지저분한데? 3m짜리. 아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매설이 안 된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거요? 저는 그 개천으로 내려가서 그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갔다가 쉽게 말하면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거기 껌껌한데. 예. 근데 그때 뭘 들어갔냐면 유만한 고무.
고무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이제 이걸 들면서 들어가 봤어요. 풀면서. 들어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불이 꺼졌어요. 이제 다 타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럼 난 죽어서 죽어야 되는데 저기 막 불빛이 보여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점점 밝아지니까 신나갖고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그때는 관이 이렇게 있으면 양옆으로 이제 그 밑에 슬러지 많이 있잖아요. 지저분하잖아. 이렇게 양옆에 벌리고 계속 걸어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불빛이 있으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막 그냥 첨벌첨벌 이렇게 갔죠. 근데 맨홀이에요. 위에 차가 다녀.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열 수가 없잖아요. 맨홀인데. 그래서 어떻게 포기하고 다른 데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했죠. 근데 못 찾았죠.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거는 그때 아침 먹고 곧바로 친구들하고 놀다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안 들어가고. 예. 근데 제가 나온 시 9시 정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나온 시간이 한 3시 정도에 나왔어요. 지금 제가 어디에서 어디 나온지 정확히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왜냐면 그때 진짜 스트레스 되게 심했는데 제가 정확히 말하면 지하철 한 세 정거장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그때 지하철도 없었는데. 그랬더니 꼴이 많이 아니죠. 꼴이 많이 아닌데 집에 갔더니 때 밥때 돼서 안 들어왔다고 뭐 이런 데 들어왔다 뭐 어디 갔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들어오면 밥때서 들어오는 건데 뭐 있냐고 뭐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저분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 3시 정도에 나와서 이제 집에 가서 하여튼 혼났는데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진짜 그때 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관의 길이가 그렇게 긴다니 3m짜리죠? 저는 진짜 한 1m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 요 직경은 어떨까? 직경은 큰 게 좋은 것과 작은 게 좋은 것과 압력 손실이 크기 위해서는 직경이 작아야지 직경이 크면 클수록 얘가? 직경이 작으면 직경이 작아지면 얘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렇죠. 직경이 작으면 작으면 내가 지나가기도 힘들죠. 힘든 게 압력 손실이 크다는 개념이야. 지금 여기 보시면 손실수두도요. 손실수두도 여러분들 압력 손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식들이요. 여러분들 압력 손실을 구하는 식이 일반적으로 델타 P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압력 손실 계수 F 곱하기 뭐야? 2지분의 감마 V 제곱이야. 여러분 혹시 2지분의 감마 V 제곱 이거 생각하나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안 배웠나 아직? 2지분의 감마 V 제곱 이게 뭐냐면 속도합입니다. 속도합. 속도합에서 우리가 보통 PV 이거 속도합 또는 동합이라고 얘기해요. 속도합 또는 동합. 근데 요거는 거진다 일정합니다. 근데 뭐만 바뀌어? 요거만 바뀌면 때때로. 여기 우리가 퀴슈머의 손실수도 우리가 스크린에서 퀴슈머의 손실수도 구하는 식도 거기 이제 여기 손실수도를 HL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 보시면 베타 사인 세타 분의 T 나누기 B 4 나누기 3승 곱하기 2지분의 감마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우리가 이제 퀴슈머 손실 이거는 베타의 사인 세타의 T 나누기 B의 4 나누기 3승 곱하기 뭐가 돼? 2지분의 감마 V 제곱 되는 거라고. 이게 전체적인 식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 베타는 뭐냐면 스크린의 형상 계수입니다. 만약에 우리 봉 스크린을 사용했다. 봉 어떤 건지 아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각한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스크린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어쨌든 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봉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스크린 형상 계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타는 뭐냐면 아까 이 살짝 기울어진다 그랬죠. 인력식 같은 경우는 뭐 45에서 50도 60도 그렇죠? 기계식은 더 급하고 그 다음에 T하고 B가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세요. T하고 B.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야? 만약에 봉스크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봉스크린 구하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 여러 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이 봉과 봉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B라고 놓은 거고, 이 두께, 봉의 두께, 이걸 T라고 놓은 거지. 이게 된 거지. 맞나요? 요 T가 보세요. 이 두께가 두꺼우면 유체가 이리로 흘러갈라 그러는데 저항이 클 것 같아 작을 것 같아. 두께가 두꺼우면 저항이 크죠. 그러니까 비례하는 거지. 요거는요. 요 복은 크면 클수록 어떻게 유체가 지나가는데 완만하게 지나가잖아요.
반비례한다는 개념이지. 이해돼요? 바꿨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교재는 뭐 이게 뭐 B하고 T하고 바꿔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바꿔놓더라도 내가 B를 갖다가 뭐? 요거라고 넣어도 되고 T를 요거로 하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이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이 손실수에 대한 개념이 요 T, 즉 봉의 두께는 분자에 가야 되고 이 간격은 분모로 가야 된다고.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게 그 우리가 눈은 항목을 갖다가 반대로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개념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보통 보시면은 2지분의 감마 부지입니다. 2지분의 부위적으로 넣는 이유는 어쨌든 이거는 감마는 물의 비중량이에요. 물의 비중량은 보통 1로 넣는 거니까 물의 비중이 만약에 얼마다라고 주어지면 그 수치 대입하면 되고요. 안 주어지면 1로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키슈머의 손실수 구하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봉형 스크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봉형 스크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HL은 우리가 이제 그 이게 뭐야? F 아까 지웠나요? 예, 어쨌든 압력 손실은 일반적으로 압력 손실 계수 F 곱하기 2지분의 V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0.7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 봉 스크린에서. 그쵸? 예, 봉 스크린에서. 그래서 큰 유석에 의해서 작은 유석을 빼주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침사지로 가볼게요. 침사지. 네. 침사지에서는 뭐 제거하는 거라 그랬죠? 그릿. 예? 또는 우리가 뼈나 우리가 돌, 자갈, 모래 뭐 이런 거 예, 제거하는 게 어쨌든 침사지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침사지는 뭐 어쨌든 그런 개념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중력식 침사지, 포기식 침사지, 원형 침사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디테일하게 나와버리면 상당히 뭐 진짜 어찌할 수가 없고요. 이걸 갖다가 뭐 다 암기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중력식 침사지 중에 유속, 평균 유속 보세요. 침사지는 여러분들 아까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가라앉힌다는 개념을 잡는 거죠. 모래나 자갈 같은 거 가만히 냅두면 가라앉혀야 되죠. 가라앉혀야 되잖아. 그러면 자기네 입자가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제거되는 거잖아요. 침사지. 개념 있죠? 예, 근데 상수 처리에서도 침사지가 있고 하수 처리에 침사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하수 처리, 수처리, 처리하는 거잖아요. 상수는, 우리가 하수하고 상수는 구분되죠? 맞죠? 상수는 우리가 먹는 쪽으로 물이 오는 걸 상수도, 상수라 그러는 거고, 하수는 우리가 버리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 상수, 하수 구분되죠? 그러면 침사지가 있는데 상수에도 침사지가 있고 하수에도 침사지가 있어요. 어떤 게 유속이 더 빨라야 될까? 어떤 게 유속이 더 느려야 될까? 상수 처리할 때 침사지 유속이 더 느려지고 우리가 직접 먹는 건데 점도 천천히 떨어뜨려야지 우리가 가라앉는 게 더 많이 가라앉는 거 아니야? 맞죠? 유속이 더 느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는 하수 처리하고 있지만 평균 유속은 보통 0.3 메타 퍼 세크 1초에 0.3m, 30cm 정도 간다는 걸 표준으로 하는 건데 상수에서는 뭐야? 이거는 2에서 7cm입니다. 메타가 아니라 알겠죠? 다시 한번 상수 처리에서는 2에서 7cm per sec라고 보셔야 되고요. 하수 처리는 30cm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체류 시간은 약 한 60에서 60초 정도 보시면 되고 포기식 침사지, 그 다음 원형 침사지. 침사지는 그릿 제거다. 뭐, 보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 처리를 한번 볼게요. 유량 조정조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예비 폭기조, 뭐, pH 조정도 볼 건데, 유량 조정조는, 거기 보시면 유량 조절 방법이 있고요. 직렬 방식이 있고, 병렬 방식이 있어요. 인라인 방식하고 오프라인 방식이 있는데, 거기 유량 조절 방법에 직렬, 즉, 인라인 방식 보세요. 유입 하수의 전량이 통과, 그 다음에 수량 및 수질 균일화 효과가 있다. 병렬 방식은 1일 최대 하수량을 초과하는 유량만 저류하는 거고요. 수질의 균일화 효과가 적다. 이런 말입니다. 직렬 방식하고 오프라인 방식.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비 폭기조 pH 정도라는 이제 어떤 개념인지는 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비 폭기조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하나는 혐기성화 방지. 또 하나는 유기물 침강하는 거. 예. 그렇죠? 제거되는 거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거기 보시면 유지 분리 촉진, 혐기성화 방지, 처리 처리 향상을 위한 전처리, 뭐 악취 처리, 악취 방지 뭐 나왔는데 참고 정도 하시도록 하고.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침전지로 볼게요. 침전지. 침전지에서 여러분들 1차 침전지가 있고 2차 침전지가 있죠. 1차 침전지, 2차 침전지. 그래서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데 한번 간략하게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침전지는요, 고용물 입자를 침전 제거하는 하수를 정하는 시설로서 대상 고용물에 따라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로 나눌 수가 있다. 1차 침전지는 1차 처리 및 미생물 처리를 위한 예비 처리의 역할을 수행하고요. 2차 침전지는 생물학적 처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슬러지와 처리수를 분리하고 침전한 슬러지의 농축을 주목적으로 한다.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에서는 처리 방식에 따라 1차 침전지를 또 생략할 수도 있다. 참고 정도 하시는 건데. 근데 이 구분해 놓으시는 게 1차 침전지하고 2차 침전지 이렇게 구분을 또 한번 해 놓으셔야 되세요. 1차 침전지가 어떤 거고 2차 침전지가 어떤 거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침전지는요, 제거 대상이 뭐야? 침전 가능한 유기물, 즉 SS 제거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크 법칙이 적용이 되죠. 물과 밀도차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니까. 2차 침전지는 포기지에서 형성된 미생물 플럭 제거하는 거, 미생물 플럭. 스토크 법칙이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왜 적용한다 그랬어요? 입자의 밀도와 물의 밀도 차가 안 나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거기 형식도 뭐 형상에서 보시면 원형이 있고 직사각형이 있고 정사각형으로 한다 또는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한다. 최소 지수도 최소 2지 이상으로 한다. 요거는 됐고요. 이건 됐고요. 이게 이제 그 밑에 표면 부하율, 원류 위어 부하율, 수심, 침전 시간, 여유고 나와 있는데, 예. 가끔 문제가 나옵니다. 예. 가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이런 수치는요, 지금서부터 암기하려고 들면 나중에 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지금은요, 요런 단계는 어떤가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요걸 한번 봤다. 이건 주관식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봤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다 기출문제 푸실 거잖아요. 푸실 때 요런 문제가 나오면 앞에 부분을 확인해갖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거라고. 알겠죠? 지금 봐도 잊어버려. 알겠어요? 예. 네. 나중에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요 부분에 있다라는 것만 보시고, 나중에 문제 풀다가 그 문제 나왔으면 찾아보시고, 그때 외우시라고. 마지막에 공부하기 때. 알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 하고. 어쨌든, 침전지에 보시면, 어쨌든 1차 침전지, 2차 침전지인데, 여러분들 경사판 침전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경사판 침전지.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표면 부하율이 분당 4에서 9mm, 경사판의 각도 60도로 한다. 이게 다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시설 기준 또는 하수도 시설 기준, 이 기준이 다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나와 있던 걸 갖다가 놓는 건데요. 경사판 침전지라는 개념이 나오면 침전지가 여러분들 어쨌든 가라앉히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라앉히는 거. 근데 요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만약에 침전조가 있다. 어쨌든 침전조가 있다라고 하면 하수가 여기로 들어와요. 하수가 여기로 들어옵니다. 하수 여기로 들어와요. 그러면 요 하수에 들어오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용물이 있다. 어쨌든 SS든 부유물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그 모래나 자갈 침가하는 물질이든 침전조가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어떤 입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그러면 얘가 힘을 받는 게 뭐냐면 아까 스토크 법칙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침강하는 속도, VG에서 침강하는 속도가 있어요. 아까 요 속도식 쓴 거 있죠? 그 다음에 요 유량에 따른 유량이 있으면 여러분 Q는 AV라고 다 아시지?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 그쵸? 유량이 있으면 유속이 있을 거야. 맞죠? 예. 유량이 있으면 유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뭐라 했어? 만약에 우리 수돗물 받으려고 수돗물 틀어놨는데 우리가 수돗호수라 그러나요? 호수 있고 물을 틀었는데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 얘를 멀리 보내고 싶으면 이렇게 줄이죠. 뭐야? 유량은 일정한데 면적을 줄여버리면 유속이 빨라지는 거라고요.
맞지? 유량이 똑같은 물, 물의 양이 나오는데 면적이 넓어버리면 그냥 유속이 천천히 나오는 거고, 이걸 갖다가 빨리 멀리 보내고 싶으면 면적을 줄여버리면 쭉 나가는 거 아니야. 유속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방 형식인데 유량은 단면적, 면적 곱하기 유속이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유량이 있으면 유량에 따른 뭐가 있어? 유속이 있을 거잖아. 유량이 있으면 어쨌든 유속이 있을 거잖아. 그쵸? 그 유속을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렇게. 유량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따라서 얘가 침강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개의 합력이 있죠. 합력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제거돼서 요 바닥에 닿아야지만이 입자가 제거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놓고 요 높이를 H라고 한번 놔보면 얘가 잘 제거되기 위해서는 요거는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많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잘 제거되기 위해서는, 효율이 좋기 위해서는 얘는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얘가 길면은 되지, 길면. 길게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얘는 작으면 작을수록 효율이 증가하는 거지. 이해돼요? 예.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요 부위는 빨라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잘 침강하기 위해서는. 작아야죠. 얘가 들어오는 게 빨라버리면 훅 날아가 버리잖아.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커야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야지 입자가 많이 이 바닥에 제거돼야지만이 우리가 제거, 그러니까 침강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침전지 또는 침전지에서 우리가 어쨌든 조의 길이가 어쨌든 일정하게 되어 있어. 얘가 날아가 버리면 제거된 거 아니라고요. 얘가 여기서 닿아야지만 제거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얘를 길이를 길게 하고 얘를 짧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뭐래요? 경사판을 이렇게 두는 거야. 경사판 이렇게 판. 이게 경사판 침전지라는 얘기지. 좀 더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 됐죠? 예, 네, 그렇게 말하면 경사판 침전지. 그래서 침전지 우리가 경사판 침전 토탈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경사판 침전지 하나의 면적에다가 곱하기 뭐라 해야 될까? 개수? 근데 여기다가 또 하나 더 해야겠다. 어떤 개념이냐면 보세요. 이 경사판을 여러 개 둘 수가 있거든요. 있잖아요. 여러 개 둘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침전하는 면적은 그 경사판 면적 하나의 면적에다가 곱하기 개수를 해줘야지. 개수 몇 개다. 그럼 전체 면적이 되죠. 거기다가 또 뭐 더해줘? 이 바닥 면적도 더해줘야지 경사판 면적이 되는 거지.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사판 침전이라 말하면 항상 이 경사판 침전 전체 면적은 토탈입니다. 토탈 T 전체 면적은 경사판 하나의 면적. 근데 이게 여러 개 줄 수 있다고요. 경사판을. 그러면 곱하기 개수를 해주는 거지. 근데 이게 다음에 이거는 뭐야? 바닥에도 있잖아요. 바닥에 어디를 닿는 거. 그치? 얘네를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 구하는 식이 뭐라는 거야? 경사판, 경사가 살 졌었을 때 구하는 식이 거기 나와 있죠?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뭐야?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아까 이게 침전, 이렇게 상상하기 경사를 준다 했잖아요. 경사. 예? 네? 각도.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AT는 A 플러스 AI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A는 우리가 바닥 면적을 말하는 거고요. AI는 뭐냐면 경사판의 면적을 말하는 건데 경사판의 면적은 경사판의 개수를 곱해줘야죠. 하나의 면적에다가 개수를 곱해준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S가 가리킨 게 뭐예요? 경사판 한 개의 면적이라고. 경사판 한 개의 면적에다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개수를 곱해주면 경사판의 전체적인 면적이 된다고. 알겠죠? 경사판에서는 코사인. 아까 우리가 큐시모의 손실술 구할 때 들어가는 것은 사인. 됐죠?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침강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